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극찬을 네. 했던 브랜드죠. 비트로닉스의 펩비를 네.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비는 투명하고 달콤한 로우 게인 드라이브부터 강력하게 크랭크업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네. 자연스러우면서도 매우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펫, 빅, 크런치로 일컬어지는 기름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으며 연주자의 터치에 섬세하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매력 만점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독창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비트로닉스 오리지널 디자인을 더욱 작게 형상화한 펫비는 직관적인 3노브 방식을 채택하여 간단한 노브 조작만으로도 수많은 스위스팟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쉽게 찾아 간단하게 최상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또한 빈티지 스타일의 상단 노브를 채용하여 풋스위치 조작 시 노브를 건드릴 위험이 없으며 설정된 톤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오늘 시연을 보여드릴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브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웨이트 마스터 볼륨 노브입니다. 플레이버,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허니,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역시 뭐 오버드라이브. 저희 그때 리뷰했을 때 좀 뭐 허니, 로얄 젤리 이 지금 이름부터 뚱뚱한 벌이죠. 그렇죠. 벌을 굉장히 좋아하는 네. 벌 회사. 벌 회사. 네. 아버님이 저기 뭐 양봉업을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모두 노브는 12시에 네. 되어 있습니다. 되게 따뜻하다. 그렇습니다. 되게 따뜻하네요. 이 중음역대, 저음역대가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네.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네. 연출하고 있어요.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로닉스 드라이브 잘 만드는 맞아요. 진짜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로얄 젤리, 로얄 젤리의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 그 로얄 젤리가 아마 한 이만하죠. 그렇죠. 한 요 정도 하는데 그 실제로 로얄 젤리를 저희 이제 팩탐에서 건우 씨가 사갔죠. 그렇죠. 건우 씨가 사갔습니다. 그 리뷰 건우 씨도 사실 이펙터 사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모니터를 계속 이제 하고 이제 저희 사운드를 받는 입장에서 너무 좋으니까 바로 사가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로얄 젤리에서 또 가지고 있던 이 비트로닉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하고 맞습니다, 부드러운 맞습니다. 톤이 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약간 네.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 네네네. 드는 그런 이펙터네요. 저희가 여기서 게인량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게인은 지금 3시까지 갔습니다. 네. 좋아. 이게 귀도 안 아프고
진짜 따뜻하죠 소리가. 이 요즘 연주자들이 가장 원하는 그 드라이브 사운드를 잘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네요. 이 뭐랄까 보통 일반적인 이펙트 회사들이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펙트를 출시를 하게 되면 약간 이벤트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걱정되는 것도 또 좀 사실이긴 해요. 그쵸? 작아져서 과연 좋을까? 뭐 요즘은 사실 저희 이제 그런 선입견이 없어지긴 네. 했지만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이면서 사운드도 같이 줄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트로닉스 특유의 그 질감을 잘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페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해서 사운드가 줄어들지 않은 절대 줄어들지 않은 그런 네. 이펙터입니다. 저희가 톤 노브를 한번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톤 역시 3시로 갔습니다. 좋네요. 재즈 좋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비트로닉스의 제품들을 쭉 한번 리뷰를 네.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들이 이 펫비의 형이라고 친다면 이 집안 자체가 약간 정말 뭐랄까 개성 만점의 집안이거든요. 네. 형들이 막 지 멋대로 살고 자기 개성에 따라서 살고 막 속된 말로 막 양아치처럼 살았다면 이 친구는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공부 정말 잘하는 모범생 같은 맞아요. 느낌이 철든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 확 드는 네. 어떤 면에서는 비트로닉스의 모든 제품 중에 개성은 제일 떨어질지 몰라도 활용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뭐 요즘은 또 약간 쉬엄쉬엄 하고 있지만 플레이어스 가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한참 동안 이제 앰프 크랭크업을 네.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드라이브랑 톤을 셋 다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부스팅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천천히 저희도 한번 네. 쏙 돌려봐야겠지만 얘조차도 역시나 앰프 크랭크업이 되는 듯한 이 지글지글 타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앰프 크랭크업 그 특집 보시면 알겠지만 그 특유의 지글지글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잘 연출이 완벽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톤을 다시 12시로 돌리고요. 네. 풀게인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우에서 지글지글거리는 소리 있죠. 딜레이가 너무 난리가 났네. 마치 약간 요것도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뭔가 좀 더 기타를 잘 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진짜 이 비트로닉스의 좀 이게 특징인 것 같은데 로열 젤리를 다뤘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른 모델들도 그랬었지만 소리가 진짜 이가 정말 꿀처럼 알고
그 찐득한 뭐 찐득하다 기름진다라는 거가 얘네가 사실 이때까지 저희가 버집에서 다뤘던 페달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진하고 제일 기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잘 하는 데가 제 기억에 있는 잼 페달인데 네네. 잼 페달보다 더 기름지고 더 근데, 진해요. 근데 이제 그게 느끼하지 않은 거죠. 느끼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비트로닉스의 지금 이 오버드라이브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리어 픽업으로 보내서 내가 보이싱을 끌고 왔을 때 네. 귀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 이게 부담스럽지 않다.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시연할 때 보면 프론트로 좀 많이 보내는 하죠. 게 뭐냐면 네네. 처음부터 리어 들었을 때 너무 빡 귀가 아플까봐 프론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바꿔보고 이제 잠깐씩 리어로 가긴 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리어를 둬도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다.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로우 게인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게인을 9시로 돌려서 톤도 좀 더 깎을게요. 톤도 네. 9시, 게인도 9시. 네. 거기서 그럼 볼륨만 네. 볼륨감만 좀 더 줘보죠. 볼륨은 12시 살짝 넘었습니다. 맑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처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수많은 스위스팟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팻비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비트로닉스라는 제품을 리뷰한 지 조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외관만 보면 사실 뭔가 제 기억엔 그래요. 저의 선입견입니다만 요런 디자인으로 나온 또 컴팩트한 페달 중에 사실 소리가 좋았던 페달들은 제 기억이 없어요. 일단 1번 이거 저의 네, 편견이에요. 네, 네. 그래서 소리가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다가 치게 되면은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마지막 톤에 더 감탄했거든요. 사실 마지막 톤에 더 감탄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특별히 더 다양하게 톤을 많이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놓는 데마다 모든 좋은 소리가 맞습니다. 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또 하나의 따뜻한 오버드라이브 따뜻한 앰프 크랭커 드라이브 페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사세요. 이거 진짜 멋있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슬 비 이 팻비라고 하기에는 다부져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두툼하고 뚱뚱하고 힘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다부진 느낌을 가지고 있고 약간 권상우 몸매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드는 이펙터라고 훌륭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멋진 이펙터고요.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비트로닉스의 사운드는 너무나 좋아했지만 그 큰 사이즈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2, 9.5!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제 점 단위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페달들이 많아서 근데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 그리고 다양한 스위스팟을 가지고 있는 멋진 이펙터이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이렇다 할 만한 드라이브 페달 아직 제대로
못 만나신 분들이면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다른 비트로닉스의 이펙터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한테 큰 기대를 안겨주는 네. 비트로닉스의 펩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